바둑의 미래 서밋 상담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텁게 한 점을 따내니까 네. 알파고도 착수를 했는데요. 받아두지를 네, 여기를 않았습니다. 따내니까 이쪽을 아예 지켜서 접점 네. 끊어잡는 맛조차 그냥 보강을 하고 못질을 했네요. 이러면은 공격은 더 어려워지겠네요. 2패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패를 걸고요. 네. 따내야죠. 팻감은 우선 팻감을 어디 쓸 거냐? 그게 첫 번째 문제네요. 일단 여기 하나씩 해보죠. 네, 거기는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받고, 뭐, 악수지만 지금은 이쪽을 뚫을 것안 같아요. 받으면 그냥 바꿔치기로. 아, 이거 아직도 네, 맛이 아직도 있네요. 저치고 호구치면 패 맛이 있으니까요. 네. 패도 뭐이 정도로는 뭐 잡아두고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안될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그렇게 지금으로는. 별로 득본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네. 여기 뚫린 것도 워낙 크니까. 그렇다면은 이 패를 받아야 되고, 아, 그럼 받으면 근데 패감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따낼 때 우선 예. 흙이 닿은 팻감이 당장 팻감이 안 보이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두번 두터워졌고 도서두기 어렵고. 그리고 뭐 어설픈 팻감 쓰다가는 이제 백이 이쪽을 패를 해소하는 날이면 이렇게든 해소하는 날이면 이흙 전체도 아직 미생이라서 좌하쪽 그러면 밀어가는 팻감은 듣지 않나요? 네, 아 날일자. 이쪽이요. 네. 여기요. 네. 애매하네요. 네, 이거는 네. 맞고 뭐 이쪽을 계속 쓰나요? 네. 이게 뭐 계속 받아야 되는 패라서 여기까지는 뭐 되겠네요. 찍는 거? 찍는 것까지. 네. 네. 이런 곳에 또 조리 처음에 뭐 붙이고 끊는 거다 팻감이 또 나오니까. 네, 어느 정도 하다가 팻감이 정 없으면 네. 흙도 여기서 귀로 젖혀서 계속 패를 진행시킬 수 있지 않나요? 아, 이쪽으로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따내고. 근데 그런데 백이 또 타협할 수가 네, 있어서. 타협이 나오는 순간 좀 흙이 얻어낸 것이 없으니까 흙은 극단적으로 이끌고 가야 돼요. 우선 패는 아, 들어갔네요. 바로 네. 들어갔나요? 팻감을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들어갔네요. 예, 패를 하고 따냈겠죠, 이거는. 아, 원래 알파고랑 패만 만들면 성공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도 안 통하고요. 일단 어디 팻감을 여기가 지금 네, 예, 일단은 흙이 유력한. 쓸수 있는 팻감이죠. 먼저 확실한 팻감부터 사용을 했네요. 아, 네, 일선 좌상귀. 먹여치는 수. 아, 여기요. 네. 이건 뭐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어서 이 따내고. 그림은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팻감이 백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거의 받는다고 봐야지. 이거 더 변수가 많이 생기겠네요. 안 네. 받으면 받고 일단 했을 때 이쪽도 팻감이 사실 되지 않을까 때렸을 싶어요. 때요. 네. 해소해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붙여서 뭐 넘어가자고 해야 되는데 네. 뭐 당장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당장 이렇게 두더라도 다시 패 끊으면 형태는 나겠지만 뭐 이렇게 두어서 잡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사는 군도가 잘안 나오죠. 해보죠. 이으면은 끊어야 되는데 아, 이쪽에 자충이 약간 있긴 있네요. 이 느는 것은 이제 여기요. 네, 네. 조금 이거 맛이 넣어서 뭐 있습니다. 먹여치고 네, 따내고 이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맛이 좀 이런 있습니다. 식으로요. 네, 네. 근데 패만 나더라도 네, 이렇게 패만 나더라도 또이 패에 대한 대가를 이제 흙이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결국 이 들여다보는 수도 백의 팻감으로 들을 것 같네요. 알파고는 왠지 좀더 확실한 걸둘것 같아요, 네, 느낌에. 여기 찔렀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알파고가 진짜 불확실한 걸안 둬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 그 자꾸 그 얘기 나오지만 2009단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여기는 때려져 근데 있고. 알파고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용에서는 그 기존에 뒀던 돌의 체면을 살려주지는 않았잖아요. 그 네. 흐름을 이어가지 않고 이 순간 최선의 수를 찾아갔잖아요. 네. 근데 패는 계속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패를 할줄 아네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아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선 근데 팻감을 사용하는 게 네.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패감을 사용하는 게 손해가 네. 될 수도 있다. 패를 이기기 위해서 손해 패감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찌른 것도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되는 거잖아요. 악수가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패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세돌 구단과 둘 때만 해도 네. 기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상의 변수를 계속 없애나가는 네. 게 기계가 잘 하는 건데 그럼 패는 이제 무한 반복되니까 패하는 뭐 속된 말로 굉장히 약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세돌 구단과의 삼국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국이었나요? 거제 구단과 이국에서도 뭐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용 캐스터가 말한 대로 패를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패에서. 지금 패감이 몇 번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 네 흙이 사용을 했고 받았나요? 네. 받았고 따내고요. 흙이 따내니까 여기까지 이제. 끊었어요. 손해 패지만 네, 계속 워낙, 받을 거고요. 워낙 이제 이쪽 패의 가치가 크니까 결국은 흙의 패감이 문제네요. 흙이 여기는 지금 이제 흙 백이 확실하게 쓰면 여기까지 네, 하나 두 개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흙이 최소한 패를 이기려면 세 군데 정도 패감이 더 필요한데 여기 미는 거 네, 패감으로 듣는다면 하나 네, 네 그리고 받아주면은 찝는 거는 네 거기까지가 되는데 두 개까지는 확실히 나오겠네요. 두 개 나오고 네, 백도 두 개 여기도 이제 패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도 패감이고 여기도 붙이는 거나 이런 식으로 패감을 쓸 수도 있고 패감 자체가 여기는 거의 못 받겠네요. 흙이 일단 뭐 아 여기요? 네 받으면 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쪽도 뚫려도 이 워낙 뭐 여기가 거의 다 빈사 상태니까 이쪽 두 점도 걸리고요. 네. 아니면 흙이 미는 걸로요. 옆으로 붙여서 두는 네, 게 그럼 나가고요. 패감이 더 나오지 않나요? 아 뭐 이쪽 짚고 네. 뭐 이쪽 짚고 해서요. 근데 여전히 여기가 패감이 생기면 결국은 패는 안 될 것 같아요. 부족해서. 아, 이런 사실 이런 패가 걸리면은 웬만한 건 만패불청인데 네. 지금 네. 잡고도 다른 곳에 워낙 네. 집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게 또 사는 게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두나요? 패감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우루야 지금 현장화면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형세와는 별개로 저우루야 활짝 웃고 네. 있어요. 네. 구단 표정이 워낙 네 좋네요. 꼭 알파고를 알파고 편 같아요 두는 게 아, 우리 친알파 기사인데 굉장히 표정이 밝은 모습입니다. 아 저는 그래서 패를 사실 하지 않고 뭔가 좀 패감을 만드는 거를 좀 사전 공작을 하고 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패를 걸었네요. 제가 아까 여기서 패를 하다가 흙이 패감이 정 이제 부족하면은 귀로 젖히는 변화 여기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젖히고 이제 네, 백이 받으면 잡았을 때 아예 빠져서 이렇게요. 여기요. 네. 네. 그냥 천천히 계속 아. 백을 공격하는 것이 어떠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제 백도 뭐 는다든지 근데 여기가 악수가 돼 있긴 하네요. 는다든지 해서 이 패만 버티면은. 네, 백도 못 살아 있는 거잖아요. 네, 백도 아직. 못 살아. 당장은 이제 흙이 2패를 계속하면서 사활을 추궁할 수 있는데 네. 버텨서 만약에 백이 패를 해소를 하는 날에는 또 흙이 여기를 이제 뭐 다른 것에 백감을 두 번을 썼다고 했을 때 흙이 또 전체가 좀 미생의 느낌이 있어서 안형을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미생이라서 네. 이게 이제 2패가요. 저희가 네.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백이 늘었을 때 이제 흙이 계속 패를 하려면 이걸 따내고 여기까지는 굴복시키는데 이걸 계속 이제 패를 백은 자체 패감이 나오는 형태라서 네. 계속 두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개가를 아까 했지만은 웬만한 득으로는 사실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집균형이 보통 뭐 이 정도 패감이면 큰 패감인데 이 정도로는 뭐 균형을 맞출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네. 그 전에 아, 흙이 전에 붙이는 여기까 두니까 또 여기까지 받았네요. 네. 패감으로 쓴 건가요? 네. 패감으로 쓰고 따내니까 단수를 쳤고요. 네, 위로 단수를 치고 또 따냈습니다. 그리고 백이 다시 따낼 거고요. 하고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알파고보다 더 빨리 1초 만에 깔 텐데 알파고는 세팅이 이런 수에도 이제 네. 생각을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붙인 수로 인해서 5학위에서 팻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의외네요. 이 수는 지금 안 받아도 네, 안 받고 이쪽 펜을 해소해 버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네. 이거를 받는 순간 흑도 다음에 뭐 저층의 수라든지 계속 팻감을 쓸 수 있거든요. 네, 실전에 뒀습니다. 바로 젖혔네요. 이건 뭔가 하여튼 좀 그림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네요. 흑 입장에서도. 이게 참 받기도 애매하잖아요. 이거 끊어서 가면 또 네, 있는 뭐 것도 백감이고. 이거는 이제 흑이 따면 백도 네. 따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까지 받아주고 이후에 이제 네, 패를 안 받는다. 네, 이제는 그 다음 백감을 안 받고 뭐 여기를 쓴다든지 이쪽을 쓴다든지 갈 것 같네요. 네, 실전에도 네. 끊었습니다. 지금 목진석 단 이걸 만약에 때리면은 거기를 크게 때리면은 여기는 그냥 네, 따낼 것 이렇게 되고 이걸 때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다시 뭐 이쪽을 패를 하자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는 네.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근데 원활각수예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후기 물론 이상한데 돌이 갈긴 하지만 그 원래 실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백이 두 수가 그냥 맞고 이렇게 젖힌 거잖아요. 아 여기서요? 네. 근데 이 교환도 너무 악수고 네. 여기 젖히는 끝내기 없으니까 또 여기 이제 돌이 가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문제는 패 가치만 따지면은 당연히 이쪽이 큰데 네. 형세를 보면은 이 패의 가치가 큰 쪽을 패를 이겼다고 해서 흑이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이 부분적인 패 이것과 이거의 크기만 따지면 흑이 이쪽이 크겠지만 형세는 이미 백이 앞섰다는 거죠. 패를 져도. 이미 벌어둔 게 너무 많아서 네. 부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벌면은 거의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도 안 되는 형태. 이건 아마 이어서 네,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패는 따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패감이 백은 이곳이냐? 젖혔네요. 젖혔네요. 그러니까 패는 뭐 이겨가라는 뜻이죠. 이래도 지금 계산이 되나요? 이래도 네. 여기는 이제 젖혀야 되겠는데 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뭐 이렇게나 이렇게 뒀다고 보고 좀 네. 확실히 흑이 득을 보긴 한 모습인데 네. 뭐 15집 집이 몇 집 없어요. 여기가 뭐 많이 봐줘도 30집 네. 45집이거든요 20집 25, 35, 40, 이미 한 43, 4집 이상은 나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돼도 거의 반면 승부 느낌이네요. 45집. 하, 놀랍습니다. 이게 그 알파고는 진짜 그 뭐랄까요. 그 타협의 천재 같아요. 타협. 네. 그것도 그렇고 흑이 무슨 변화를 짜내도 알파고 손바닥 아니네요. 뭔가 손바닥 모든, 안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이 안 된다면 패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를 이것까지 버티면서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이죠. 네, 막아서 여기도 막으면서 이제 이건 아예 잊고 그야말로 만패부청 할 것 같네요. 아 두 수 제가 주면 되나요? 아무데나 현장 움직여요. 네. 어디 여기요? 네. 이거 안 죽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아, 아예 해소해 버려서 여기 끊는 거 자체가 지금 두기가 힘들 것 같고 이 여기밖에 그나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저희끼리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두 번 아무데나도 이러고 연습방 때 그러거든요. 아 그럼 이왕 잡을 거 치 받아서 잡을까요? 이렇게요? 네. 아무데나 들어가 네, 있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다 잡을 수 있으면 그래도 뭐 집은 지금까지 나가죠. 저희가 했던 네. 것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네요. 예, 네, 두 번 두라고 했을 때. 아, 아직 젖힌 상황에서 안 두는 상황이군요. 네. 하, 이게 지금 근데 이걸 막으면은 그냥 이거를 다시 따낼 수도 때리나요? 있어요. 네, 때리면 혹시 이쪽으로 끊어서 아까 김용수도 얘기했던 이것도 이쪽으로 끊어서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러고 단수 쳐서 또 패 모양이 나네요. 역시 패감이 또 문제겠네요. 이걸 여기까지 쫓아서 뭔가 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패 덩치가 더 커졌네요. 이게 재밌는 모양인 게 네.
다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지만 백이도도 단패고 흑이도도 단패인 형태잖아요. 네. 아 이게요. 백이 패를 들어가도 흑이 여기를 들어가서 단패고 네. 흑이 어차피 이도를 잡기 위해서는 늘거나 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늘어도 백이 이쪽을 들어가 네. 버리면 역시 네. 단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백이 패를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패감을 보강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사전 공작을 한다든지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한 번에 해소가 안 되니까. 아 차단했어요. 차단했네요. 차단했고 네, 뭐 아까 따냈습니다. 아 따냈네요. 이거는 이거는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끊지 않고는. 네, 이걸 패감을 쓰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당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만 만약에 저희가 했던 데 똑같이만 되면 엄청난 차이인데 네. 네, 이건 돼서 이거 단 수치는 게 제일 문제겠네요. 끊어 잡으면은 단 수쳐서 이제 따내는 것은 흙이 얻어낸 게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흙 백이 깔끔하게 살았죠. 기분은 뭐 나중에 양단수로 득을 보는 게 있지만 이미 정리가 다 된 상황에서 집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내는 것 정도로는 좀 모자라고. 네. 끊고 아 여길 끊어서 백감을 줬습니다. 지금요? 네. 작지 않나요? 괜찮나요? 뭐 작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받고 있는 거를 이제 패감으로 당하는 거를 견디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어야 되고요. 네. 글쎄요. 어차피 백이 따내면 또는 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무슨 의미죠? 이제 이렇게 두고 네. 따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패감을 썼을 때 받아주고요. 네, 받아주고 백이 쓰는 패감을 흑이 만패불청했을 때 여기 있으면 이제 산후수가 남아 있잖아요. 아 이거는 잡혀 있고 자체로 죽어 있으니까. 네, 우선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따내고 백은 아마 이곳을 잇겠죠. 아 잇거나 흑을 치거나. 네, 잇는 것은 이제 흑의 패감을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태도죠. 그렇죠. 따냈을 때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 패는 크다 이거죠. 이게 아 이거는 우선은 좀 떨리죠. 알파고도 떨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흑이 백이 호구를 쳤을 때 네. 흑이 고분고분 이어주는 게 아니라 단수를 치면은 이제 다시 따내고 여기서 이제 패감 하나가 차이 나니까 정말 한 패감만 쓸 때는 백이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거 따내는 정도로는 역시 흙이 좀 부족하죠. 네. 결국은 패감이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이 바둑도. 자. 네, 저루양 구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은 착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어디에 뒀는지는. 아, 흙이 따내. 이거는 따냈죠. 네, 그러니까 백이 방금 저우리안 구단이 착수를 네. 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도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팀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그래도 1대1 대국보다는 시간 안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호구 아니면은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 있고 따냈고요. 있고 따냈네요. 이거는 거의 만패불청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죠? 네. 현재 이 상태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네. 여기도 차례입니다. 그럼 굉장히 단순해졌네요. 이제 다른 데는 패감이 없잖아요. 흑이. 네. 여기는 두 번 둬서 못 잡고. 이제 근데 이 패감은 아, 또 받나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패를 따내면? 약간 손해는 받지만 그냥 이제 넘자고 해서. 아, 이거는 못 받겠네요. 이거는 패감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아까 저희가 계산한 호구보다는 여러 집 손해인데 뭐 이수도 꽤 약수이기도 하고 판이 정리되면 우선은 백이 우세하다고 본다면 아, 그래서 이쪽으로 썼네요. 이 패감은 워낙 좀
악수에다가 자충이 차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되나요? 그거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 받고 얘가 지금 이어져 있죠. 패를 그냥 해소하면 이 그림이죠? 받아줬네요. 아 이것도 받았나요? 네. 정말 웃고다니 얘기대로 이쪽 패감 쓰려는 건가요? 그쪽인지 이쪽인지. 지금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 그림이요? 이렇게 두면은 해소해도 엄청 손해 보긴 했는데요. 네, 엄청나게 손해 봤죠. 넘자고 하는 패감을 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너무 믿기지가 않는데요. 도서 20집 정도 거의 손 15집 이상 손해를 봤는데 이렇게 백이 두진 않을 둘까요, 과연? 넘자고 하는 패감을 쓸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냥 여기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아 이거는 뭐 이건 제가 저희는 해소 저희 생각에는 해소를 한다고 보는데 아니면 네. 받아주고 흙이 귀로 젖히는 패감이 안 됐나요? 여기를 이제 받고 따낼 네. 때 이쪽 젖혀서요. 네. 이건 안 받을 것 같아요. 우선 패를 해소하고 이 대마가 위험해야 되는데 안 위험하군요. 지금 끼워도 우선 대충 모양이 나오네요. 여기서도 집이 한질이 나는 형태. 네, 아직도 바깥쪽으로 네. 탈출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소했습니다. 아 해소했네요. 근데 저쪽은 뭐 시원시원하네요. 네. 이건 흙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변화도보다도 제일 잘 됐습니다. 이제 이건가요? 네, 미는 게 낫겠죠? 저 이거 좀 진행해 보죠. 좀 힘이 나는데요. 이거 인간 쪽에서 좀 유리해진지 않았나.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막을 수 있나요? 네, 막아서 두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고 막아서 쉽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젖히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진행을 이렇게 하고 뭐 뛰어나가고. 이 그림으로도 안 된다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됐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여기가 백이 이제 막으면 네, 늘어야 됩니다. 늘어야 되죠. 네, 이쪽 이 거의 흙의 일반가 이제 큰 집인데요. 50집 가까이 나면 거의 50집 나네요. 네, 50집 52 한 여기 어떻게 도냐에 따라서 한 52, 3 다른 데는 4. 집이 정말 없네요. 네, 여기. 여기밖에 없어요. 네. 100은 여기 10집 21집 31집 여기까지 나 있고요. 31집 여기 한 19집 정도? 이미 50집이네요. 50집이면 덤에 이미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도 지금 덤에 걸려있다는 얘기네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걸 또 물러섰어요. 이거 젖히지도 않고. 계산서가 나왔다는 건가요? 여기 근데 뭐 순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젖히니까 이쪽으로 물러섰는데 글쎄요. 아 여기를 혹시 이렇게 누워서? 그렇네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 여기는. 그러면 흙도 같이 이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이제 젖혀서 네. 이게 젖히 이으면 그냥 뭐 이쪽으로 메워도 이제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젖히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뒤로 물러섰네요. 그러면 뭐 흙이 아까 저희가 저희 판단보다는 조금 또 네. 득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젖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네요. 참. 네, 젖힌 데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젖힌 데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좀 믿기지가 않은 게 지금 정말 너무 잘 된 겁니다. 진짜 저희가 그 마음속 변화들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데도 진다면.
답이 없는 거죠. 여긴 지금 현재 아 거기까지만 두었네요. 아 중앙 날짜요? 여기를 갔나요? 정말 저는 바둑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쉬운 집이 쉬운 네다섯 네 집 정도가 그 정도 개가였었고요. 일단 집균형은 지금 거의 흙이 많이 다 따라잡았잖아요. 네. 현재 여기가 벡돌이 좀 없으니까 거의 비슷 반면으로 그러니까 덤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정도 승부 같은데 이수도 좀 그러니까 알파고의 두터운 면을 볼 수 있는 수인데 당연히 저희는 이제 집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다섯 점을 네. 보강하면서 여기 집을 붙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당하면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친수 아프잖아요. 이렇게 둬야 되고 모양도 무너지니까 이수의 의미는 이제 좀 보면은 네 지금 흙은 젖힐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지금 선수고요. 네. 여기도 다 지금 선수로 듣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흙이 다 넘어가야 되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이 돌 달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공격을 가면은 양쪽 다 못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네, 판을 넓게 네. 본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개가다 보고 여기만 두어도 이제 집이 붙고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보다 이렇게 두어서 다음 공격을 노리는 게 더 크다. 이수도 아, 역시 놀라를 놓잖아요. 그렇다고 흑이 이런 걸 지금 받을 여유는 없으니까 네 그쵸? 이거는 다시 활용당한 거니까 최대한 버틴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두어서 우선은 네. 흑이 하나 둘 세 개가 좀 미생마가 좀 시달리게 됐습니다. 자, 알파고가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 대표 오인과 상담기. 자, 끝내기에서는 어떤 수순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바둑의 미래 서밋 중국 대표 우인과 상담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단을 하니까 또 이 세 군데의 미생마를 다 돌봐야 됩니다. 네, 우선 이쪽을 백에게 당하면은 상당히 열버지면서 괴롭거든요. 근데 그냥 가기에는 백이 또 이쪽을 오게 되면 네, 이쪽을 오게 되면 그냥 흙이 이쪽을 지켰다고 봤을 때 급소를 오게 되면 역시 이 돌도 아주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이제 좀 미리 네.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두고 단수를 쳐두고 네, 알파고는 네. 해달라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이제는 뭐 이쪽으로 손을 돌려서 연결을 시도해야 되겠죠? 잡힐 돌로는 안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놔가지고 네. 뭐 이곳이든 이곳이든 지키면은 네. 집은 많이 따라왔는데요. 네. 이제는 흙이 부족하진 않은데 집만 보면은 그런데 좀 열죠, 바둑이. 좀 많이 열어졌어요. 네, 저는 많이 이수가 열고. 진짜 감탄스럽네요. 이수로 진짜 제 뭔가 시야가 트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여기부터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네. 여기를 당하면 아프고 여기 두면 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지금은 집이 우선이 되는 이 판단을 할 때 집을 먼저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는 진짜 안 보였거든요. 여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를 두고 나서 이쪽을 가르고 보니까 갑자기 이 세 군데가 미생마가 됐고 흙이 좀 많이 열버졌기 때문에 아, 이수가 감탄스럽네요. 네, 목진 소구단이 원래 이렇게 그 감탄할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저희 광고 나갈 때도 계속 네, 말이 안 되게 네, 좋은 수라고. 네. 굉장히 감탄을 받았습니다. 네, 흙도 연결을 했네요. 날일자로 줘서 네, 지금 좌상귀에 하나가 돌 백돌 하나가 떨어졌네요. 네, 네 아, 여기 하나 있죠. 백감을 썼군요. 녹이는 지금 밀어도 받아야 되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거까지 백이 밀면은
과연 중앙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로서의 이 60판의 대국, 그리고 이세돌 9단과의 대국, 그리고 이번 커제 9단과의 대국 다 합쳐서 이 대국이 가장 박빙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형세가 뭔가 좀 제일 팽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흑이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국면 아직 온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쩌다 이렇게 버틴다는 표현을 자꾸 이렇게 쓰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단순하게 지금 집만 확장과만 보자면 네. 흙이 부족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백이 여기를 공격하지 않고 네, 그냥 다섯 점을 그냥 살린다거나. 네, 여기를 살리고 흙도 이제 어딘가 네. 이제는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막는다던가. 네. 이렇게 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막고 드는 거는 아까 비슷하고. 네. 이제 뭐 흙이 백이 이제 중앙 쪽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이 반상체되니까 여기까지 된 다음에 이 백이 민 상태에서는 50집은 좀 봐주기 어렵습니다. 50 중앙 해서 50집 정도라고 볼까요? 52만 54 55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뭐 아 굉장히 55까지 보죠. 50... 네, 굉장히 인색하시네요. 네. 55. 네. 네. 여기는 12집 정도 봐야 될까요? 집이 좀 늘었네요. 네, 12집. 네. 18집. 이게 또 끝난 네. 게 있어서. 여기 제외하고 이제 우선은 30집. 네. 33, 34, 한 35집. 40, 50, 51, 52. 52, 3. 벌써 52인데요. 여기도 있고. 지금 백이 큰 자리를 두지 않고 그냥 두텁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금 백이 집이 모자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의 이제 관점의 차이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차단을 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백으로 여기를 둔다면 여기 차단했으면 흙이 손을 빼면 여기를 우선 잡으러 가는 수부터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차단하고 흙이 손 뺐으니까 뭐 급소를 가고 그렇죠. 가거나 포위를 해서 네. 근데 여기를 두는 게 네 그러니까 그냥 두텁게만 해놓고 집으로 가도 이기니까 공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한가하게 두는 것 같은데 왜 형세는 계속 이기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그게 한가한 건데 네. 실제 알파고의 눈에는 그게 한가한 게 아니고 두텁게 처리를 그런 한다. 거죠. 저희가 네.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막아가니까 그 그림 그대로 만들어지네요. 귀를 여기를... 하나 막아놓고 네, 막아놓고 네. 이건 젖혀서 잡으러 가야죠. 네, 막고 네. 있는 막고 데까지 이것도 약간 의아하네요. 그냥 막아도 늘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교환은 뭐 이제 뭐 그냥 손에는 없지만 왜 굳이 막고 두었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백감 하나 네. 손에 본 거잖아요. 네. 우리 묵진석구단이 알파고의 한 수 한 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 다 관심 가지면 아마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넘어가야 되고요. 돌들이 참 여러 개인데 이게 빵 때리면 약간 무색해졌네요. 네, 네. 오히려 열붐이 됐어요. 집이 정말 안 났습니다. 돌을 여러 개 뒀는데. 저희가 사실 그냥 집으로 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뭐 이런데 붙여도 지금 응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늘게 되면은 뭐 그냥 나와 끊어서. 아 바로요. 네. 아 바로 끊는 게 지금 가능하군요. 아 이거 뭐 끊어지면은 지금 흙이 안 곤란하니까 이 연결이 그럼 막아야 되나요? 막으면 여기 붙여서.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 막는 것은 단수가 걸리고 이어도 그냥 가만히 늘더라도 네. 양쪽이 맞붙으니까. 그러면 흙이 여기서 먼저 집으면 이렇게요. 네, 있고. 아, 이건 있나요? 아, 어차피 뭐 아니 이렇게 되면 연결은 되네요. 근데 뭐 눈모양이 많이 사라지네요. 연결. 네. 네, 워낙 뭐 많이 당하네요. 네. 이것도 뭐 끊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도? 아, 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러다 전체 대마가 그러니까요. 끊어도 네. 안 되네요.
이 두 수의 두터움이 엄청나네요. 네. 여기를 붙인 건가요, 지금? 이걸 붙여서 치바는 데가 신이 됐고요. 점점 회색이 짙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 정말 두 번을 딱 끊어버리니까 흙이 이게 그 약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네. 지금 다 살아가더라도 집으로도 지금 흙이 유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네요. 네. 자, 이제 중국 대표팀 12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알파고의 수를 계속 곱씹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번 1국도 그렇고 보여주었던 수들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후수처럼 보이지만 두텁고 네. 그 후수로 둔 수가 또 전판에 영향을 미치고 네. 1국 50수, 54수에 나왔고 이 오늘 바둑에서는 2수 그리고 오전에 두어졌던 페어대구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의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수 그리고 중반 이후에 지금 저는 2수, 이 두 네. 수에도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전율이 네 여기서 네.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목 감독이 이 날짜를 보면서 확실히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판을 보는 안목이 확실히 네 안목이 인간보다는 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급자나 이렇게 바둑 할 때도 전체 좀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된다. 원래 이제 기력이 약할수록 이 부분 부분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넓게 보셔야 된다. 뭐 한번 허리를 크게 펴고 다 네.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알파고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프로보다도 그렇죠. 지금 더 전체 시야를 보는 그 눈이 네. 큰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도 저희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좀 넓게 봐라. 네. 왜 이렇게 부분만 보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디를 둔 거죠? 아 하나 붙여놓고 지금 손을 돌리고 버티는 건가요? 네, 그냥 아예 처분을 막혀버렸네요. 아 여기는 이제 이게 있어서 네 이제 네. 차단을 하면 뭐 패로 이제 아 넘어가서요. 네, 네. 패 또는 아 이거는 이제 차단해서 네. 패로 버티겠다는 뜻인데 약간은 뭐 옥쇠의 느낌마저 납니다. 어쨌든 뭐 아까 여기 붙이는 것 등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받지 않았네요. 받지 않고 꼴을 쳤고. 여기 붙여오면 진짜 모양이 좀 무너져요. 아 그냥 점자는 알르님이네요. 아 이제 알르님까지 돼버렸나요? 네. 그냥 끝내기를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네. 상대가 이렇게 두다 말고 손 빼고 여기 열버 보이면 저라도 여기 뭐 무조건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근데 그냥 아예 건드리질 않고 집으로 이기면 된다라는 네. 막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알파고 그 이름 할 때 앞에 2.0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언론에서 쓰고 그래서 네.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게 이제는 인간 그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입력하지 않았다. 네. 네, 그냥 알아서 그냥 스스로 학습했다라는 뭐 그런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네.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를 뭐 수십만 판 학습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자가 학습을 통해서 계속 자기끼리 대국을 하면서 학습을 이 훈련을 한 것이지 인간의 기보를 완전 배제하고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네. 그런 기사도 나왔었고 아예 인간의 기보를 그냥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네. 했다는 설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인간의 기보를 수십만 판 습득한 상태에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네. 자가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국 때 사실 네. 엄청 기대했어요. 막 첫 수를 막 천 원에 두고 막 그렇게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스터 바둑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네. 거예요. 네.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오해가 풀렸고요. 네, 결국은 뭐 마스터의 좀 업그레이드된 최신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긴 한데 사실 또 발표를 했잖아요. 어제인가요? 포럼 그저께였나요? 네. 이세돌 구단과 뒀을 때의 버전에 비해서 3점이라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한글로 저희가 3점이라는 얘기를 한 건지 그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강해졌다. 지금 뭐 정확히 석점이라는 치수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꼭 인간끼리 두는 네. 바둑에 3점을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적용하기 좀 무리가 네. 있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세돌 구단과 두었던 알파고 버전은 최신 지금 알파고 버전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거기를 공략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좀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좀 여운을 많이 남기는 그런 발언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고가 하나 밀어놓고 중앙으로 향했는데요. 네 여기. 근데 밀어놓고 손을 빼네요. 뭐 여기는 부분적으로도 끝내기로 네 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이 흑도 이제 네. 이거 하나 받아주면 이제 안 둘 수도 있고요. 여기는 엄두면 젖혀서 선수로 당하니까 네. 예, 교환 자체로 득이죠. 백도 지금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자리 되게 좋은 자리죠. 네 받아줬습니다. 예. 뭐 안 받으면은 뭐 급소를 찔러 들어가면 여기나 여기 찔러 들어가면 위험하니까요. 거의 이제 끝내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흑 백돌 여섯 점 흑에게 돌려치기 당하는 자리가 굉장히 여기요. 아프잖아요. 네. 백돌 입구자 정도로 좀 지켜야 되지 않나요? 네 아. 여기도 좋은 곳이고 저는 제가 두면 무조건 여기 될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를 젖혔습니까? 약점이 있나요? 그게 있나요? 끊으면요? 끊으면 한번 해볼까요? 뭐 네 이어야 되고요. 아 그냥 해봤는데도 맛이 나쁘네요. 이어서 네 제가 이걸 이건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죠? 뭐 나올 수도 있겠고 네 같이 뭔가 사는 그림이죠 나오면 네. 흙도 살아갈 수 있을 아니면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돌려서 네. 따내고 이어야겠죠? 뭐 있는다거나 호구친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고 끝내기가 되는 형태네요 또 자 이거는 그래도 끊어서 버티고는 싶은데. 또는 이런데 먼저 가도 받아주면 그때 네. 째서 이어야 되니까 있게 되면 이제는 단수를 칠 수가 없죠. 일로 잡아야 되네요. 네, 이거는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먼저 가는 거 그러네요. 먼저 가면은 우선 끊어서 버텼어요. 네. 지금은 흙은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그냥 쉽게 지니까 집으로. 편하게 지니까 그냥 막아서 두는 것도 물러서는 건가요? 여기요. 네. 그러니까 개가를 할 때 여기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개가를 해서 한 네 집이라도 난다고 특히 네. 불리한 쪽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네. 근데 이거 자체로 이 교환이 되면은 두 집을 그냥 당한 거니까. 버텼는데 네 목진석 해설위원께서 보여주신 그 변화대로 먼저 들여다봤고요. 붙여서 네 맞나요? 붙여서 네. 버텼습니다. 있는 거는 바로 찌는 네. 게 딱 보이니까 붙였습니다. 지금 뭐 지금 들여다보는 것도 아 사실 여기요 가능. 지금도 아, 여전히요? 아, 좀 감명하진 않네요. 저는 이제 제가 두면 아, 못 파고시니까 네. 그냥 찌르고 마무리하는 건 어떤가요? 네, 그냥 마무리로 마고 단수 치고 이 그림이라면 그래도 흙이 피해를 최소화한 그림인데요. 네. 이 정도라면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막아볼까요? 똑같이 이으면은 그다음 후속 수단이 마땅치는 않네요. 뭐 단수 치면 비슷하게 되고 네, 일단 붙인 수는 흙도 단수로 네. 보이네요. 현재 여기도 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이런 게 아니다고 해도 덤이 지금 부담스러운 네. 네, 좀 바둑이었죠 계속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흑이 이제 이 바둑에서 그래도 버티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모든 돌들이 다 수습되고 뭐 이런 패들도 사실은 흑의 부담인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모든 돌들이 다 수습되고 미세한 승부로 가는 정도가 이제 흑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붙여간 장면에서 나왔나요 혹시? 자 지금 생중계는 저우리양 선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 팬 여러분들께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진은 많이 보셨지만 저렇게 싱글벙글 푸근하게 웃는 모습 네. 잘 못 보셨을 텐데 계속 이제 푸근하게 웃고 있으니까. 아니 네.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는데 저우리양 구단이 한국 기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잖아요. 한동안은. 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약해. 다고 국제 대회에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중국 내에서의 네. 별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소개를 해주시죠. 왜 서로 미루시죠? 아니 저는 온지 궁금해서. 그 한국말로 하면은 뭐 국내용이라는. 아 뜻, 네. 네. 국내용 뭔가요? 중국어로는 국내용이? 그뭐 저도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네티즌에게 질타는 많이 받았어요. 예, 예전부터. 그 한자로는 내전 아, 내행. 네. 아, 내전 내행. 네. 어. 그래서 내 그 바깥쪽에 나가면 좀 못하고 안에서만 네. 잘한다. 뭐 네. 이런 질타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읽었던 기사들 중 기사 그 댓글 중에서 가장 좀 독설이면서 또 가장 좀 맹렬하게 질타했던 댓글이 이제 저우리양 구단이 한번 세계대회에서 8강인가 올라갔더니 8강 올라가고 한국 선수들이 한 3, 4명 올라갔더니 오늘 한국 선수들이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서 한국팀 성적이 좋았다 하면서 한국팀 누구누구누구누구 이기고 저우리양까지 이겼기 때문에 한국팀 성적이 좋았다. 아. 저우리양 구단을 이제 한국팀으로 칠 정도로 네.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저우리양 구단이 이제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서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또 그런 것들이 않지? 많이 사라졌죠. 네. 예. 자 여기 이었죠? 네. 이거 있는 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입고 네. 여기를 뛰어서 뭔가 승부로 가는 게 있죠. 이거는 백도 끊어집니다. 장에 예, 연결이 안 되네요. 그렇다면은 이 그림은 찔러도 여기서요? 이쪽으로요. 네. 네. 이쪽은 이제 늘고. 여기가 뭐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할 때. 없군요. 네, 자 연결은 안 되죠. 장문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인간의 승리인데 이렇게 안 두겠죠? 그 전에 물러났습니다. 백이 네. 이 흑의 한 칸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 이런 거죠. 거요? 네. 이런 걸 아예 하지도 않았죠. 네. 네. 네, 그냥 점잖게 네. 여기까지 좀 실전적이 됐네요. 또 약간이라도 백이 끝내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여기 한 세네 집 늘어났고 여기가 돌이 하나 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알파고가 둘 차례입니다. 여기를 젖힐 수도 있겠고 아 여기 그냥 차단을 하네요. 네 이제 패를 보십니다. 하면서 네. 정리를 하게 여기는 뭐 흙도 밀어야 되고요. 패를 바로 할까요? 지금 뭐 찔러만 두는 것까지만 해도 네, 이득이니까요. 역시 여긴가요? 여기 여기도 있고 네. 가만히 늘어도 괴로워요. 사실 여기가 여기를 뭔가 지킨다면은 이런 데 지키면은 아이고 아파. 네. 네 받아야 돼. 계속 네. 아픈 곳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다 잡혀서 아픈 게 아니라 집으로 당하고 모양이 무너지면서 아픈 곳만 남아 있으니까. 저희도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 중국 기사들 응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참고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지금 차단을 할 난 상태 아직 두진 않았는데요. 네. 집은 어떤가요, 지금? 네, 지금 제가 계산을 좀 해 봤는데요. 네. 이곳이 이제 다 나면 이제 저 치고 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한 53집 정도 됩니다. 여기가 좀 불어나서. 55, 한 57집 정도는 흙이 날 것 같아요. 100은 여기가 합쳐서 30집은 나 있고요. 여기가
20집. 50집이네요. 51, 52, 55 이거 없이 55가 나 있어요.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오히려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이고. 네. 네. 이 베개 두터움의 위력이 점점 발휘가 되네요. 네. 어딘가요? 저 착수하러 자세를, 네, 네. 저우루이앙 선수가 뭐 이렇게 좋아하죠? 네, 착수를 한 오해를 하겠습니다. 저거 보고서 뭐 이렇게 지구도 웃음인 웃냐고 구글 직원인 줄 알겠어요. 네, 너무 즐거워하는데요. 네, 넘어간 데까지 이 자리 너무 좋네요. 아까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네. 이 자리가 알파고하고도 잘 어울리는 수고 네. 후수지만 두터워. 네. 네. 이제는 치아까지 드러내면서 아주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 그냥 제가 딱 그 무성 상태이지 무음 상태이지만 저 뭔가 느낌은 언제 이거 이제 뭐 좀 던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뭐 이런 네. 건가요? 아 치받으니까. 치받으니까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쪽으로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폐맛이 남으니까 치받았고 사실 베개 이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어도 여기를 치받은 건가요? 네네. 그러면 아까 이게 아 그러네. 그래서 웃었네요. 여기를 둔 게 맞나요? 네네. 네. 지금 이걸 두면요. 아 네. 그러니까 잡히긴 잡혔어요. 백도 이걸 두는 게 가능합니다. 네 나가면 나가면. 예, 이렇게 잡고요. 네, 아마 던질 곳을 구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데 이어서 받아주면 이제 사실 살긴 살거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입거나 네, 제대로 두면 아마 흙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네 거기만 두더라도 확실한가요? 수상전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흙이 여기를 치받았는데 아예 이제 차단을 안 해주니까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네, 만약에 이쪽을 두면, 받으면 단수를 네, 따내고 여기를 둬가지고 이게 잡으러 와야 되면은 이제 단수를 쳐서 넘어가니까 살아가니까 그럼 백은 이쪽을 뭔가를 만약에 둔다면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일로 둬야 되죠. 이렇게 네. 두면은 여기는 단수를 안 쳐준 상태에서 끼워서 수상전을 노리겠다. 이게 이어서 그것도 되고요. 이 그림만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근데 어차피 백이 되거든요. 되기는 단수를 치면 패가 있나요? 뭐 이건 이렇게 둬도 네.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끝난 거잖아요, 사실. 네, 끝났죠. 근데 네. 이렇게 안 둬주네요. 그러니까 도로 형이 약간 그래서 좀 막 아까 싱글벙글 웃은 게 치받았는데도 이제 백이 끝내주지를 않고 그냥 정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두었죠? 네. 그리고 뚫고 네. 아예 기회 자체를 그냥 변화 자체를 안 주는 거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흙은 5집 늘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패를 해도 사실 뒤로 물러서면 백이 석점은 잡아 있으니까 이러고 이제 백이 선수라면 뭐 역시 개가가 아까 그거에서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단수 친 데까지 좋네요. 네, 알파고가 유리해지면 나오는 특징이 또 나온 네, 건가요? 그러니까 차단해도 뭐 정확한 수순대로 가면은 백이 잡는 것은 맞는데 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냥 완벽하게 네, 정리하는. 그냥 이 속된 말로 사람끼리 둘 때 이게 이제 목을 쳐라 빨리 괴로우니까 네. 목을 내밀었는데 목을 치지 않고 희망 고부. 네, 계속 그냥 네. 끌고 다니면서 네. 괴롭히는 거죠. 난 아직 뭐 네. 네, 더 배가 고프다는 얘긴가요? 끝낼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힘들만도 한데. 지금 알파고 오전부터 지금 네, 계속 두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이제는 흙집이 한 60집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백은 여기가 30집 아까부터 있었고 여기가 20집, 50집 나 있고 여기는 흙이 두어서 두더라도 여섯 이거들 이미 61집 확보에 백이 돌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지금 백이 앞서 있고 백이 돌 차례인 거예요. 네, 지금 우하게 쳤잖아요. 네, 네.
중앙이 맛이 나쁜데 아까 계속 이 목진석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신 네. 그 자리 중앙이 지금 열잖아요. 네, 이 자리. 네. 그런 거 하지도 근데 않고. 근데 뭐 집으로 버텨야 되니까 네. 우선 이었고요. 뭐 이제는 이 자리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리한 상황에서 알파고의 끝내기. 아 그냥 집으로 가네요. 뭐 괴롭히는 거는 아예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거죠. 네. 차이는 이미 많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세돌 구단과의 다섯 판, 또 커제 두 판, 뭐 오늘 두 판 뒀고요. 또 60판도 봤잖아요. 많은 어느 정도 많이 봤어요. 네. 알파고를. 그때 뭐 많이 느낀 것 중에 알파고의 강한 것은 역시 인간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어떤 두터움이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될까요? 네. 두터움의 가치. 그 이후에 이게 미래를 좀 이렇게 좀 시야가 굉장히 넓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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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가장 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강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로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계산력보다도 오히려 네. 그런 면이.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세돌 구단과 대결하기 전에 저희가 강하더라도 뭐 수읽기나 끝내기나 이쪽이 사실 사람보다 강하지 초반 포석은 모호하기 때문에 초반 포석은 사람이 앞설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초반 포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뭐 뒤에는 알파고가 실력 발휘를 지금까지 뭐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 초중반에 바둑이 끝나버린 경우가 대다수고. 지금 보니까 중국 대표팀은 거의 포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저를 하면 좀 뭐죠? 아. 자리를 바꿨나요, 탕웨이싱 선수와? 네.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저거는 야구로 치면 거의 패전 처리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리를 바꿔주는 건 뭡니까? 탕혜싱이 후배인가요? 네. 제가 보면 진짜 가기 싫었을 것 같은데. 지금 출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의 이러면 네. 뭐 한 사람이 두는 게 낫겠죠? 두겠네요. 예, 1분 만에 다섯 명의 의견을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탕혜싱 선수가 대표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 재개로 올 것 같은데 저거를 맡은 건가요, 탕혜싱 구단이? 네, 자 여기까지는 중국 대표 5인이 함께 인원을 해서 돕고 이제 끝내기는 탕웨이싱 선수가 대표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탕웨이싱 구단이 끝내기가 가장 강한가요? 끝내기요? 끝내기 하면 그래도 천야오의 구단이 먼저 떠올려지기는 하는데 탕웨이싱 구단도 중후반이 강점이 있거든요. 중반부터 네. 후반까지 끈질기게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게 강점이니까 뭐. 팀 내에서 이미 사전에 결정된 상황이 아닐까요? 네. 뭐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를 했거나. 네. 천야오 구단은 안 간다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천야오 구단은 오늘 약간 방관자 느낌이에요. 옆에서 그냥 보면서. 네. 탕혜싱이 참 노림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알파고는 참 그런 게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두 해설위원께서 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끝내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직도 지금 흙이 어려운 형태인 거죠? 네. 뭐 그냥 반면 승부는 되어 있고 네. 오히려 반면 승부에서 백이 더 이기느냐 아니냐 뭐 이 정도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바둑은 참 좀 의미가 없는데 네. 그 알파고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제 저희가 그 이세돌 때부터 그랬지만 이제 인간의 그 직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바둑은 직관적인 게임이라서 컴퓨터가 쉽지 않을 거 어려울 것이다 네.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포석이나 이런 초반에 뭐 아까 모호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근데 그러면 알파고는 이게 저희는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알파고는 이게 별로 모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포석 때 이미 그러니까, 어디가 정답인지 다 알고 있다는 계산을. 거죠. 네. 네. 근데
완전히 모든 수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 이 그 뭐죠? 방식? 딥러닝 방식으로 해서 바둑판 전체를 한 수 둘 때마다 모든 거를 다 경우의 수를 읽는 거는 현재 컴퓨터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자리만 몇 개만 네. 이렇게 다 해서 추려서 가는 그 기능이 이제 뭐 방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강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감각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정답을 찾기 힘들었던 포섭 단계에서 알파고는 뭐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알파고의 바둑을 통해서 가장 느끼고 또 배우는 부분이 중반 이후가 아니라 오히려 초중반, 중반 이전이 가장 인간이 봤을 때 아 정말 감탄스러운 수들이 많이 나오고 배울 만한 수들이 많이 나오고 네. 눈이 탁 뜨이게 하는 수들이 초반 또 백수 이전, 중반 이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중반 이후에는 뭐 사람과 비슷한 계산 영역은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도 뭐 몇 집 끝내기다 어디가 크다 누가 몇 집 유리하다 나오는데 이제 가장 안 되는 게 초반에 어디가 큰 자리인지 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좀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알파고가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이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는 두터움을 발견해내는 건데요. 네. 보통 인간은 두터움을 발견해낼 때 좀 감에 의존하는 면이 있죠. 네. 뭐 이 자리는 두터운 자리니까 뭐 나중에 효율을 발휘하겠지 이런 그냥 모호한 느낌으로 두잖아요. 네. 알파고는 뭔가 그 수를 두터운 수를 둘 때도 이 수의 가치가 또 이 수의 영향력 전체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알고 두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터움이라는 거가 중요하고 굉장히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된 기사가 사실 이창호 구단. 네. 네, 출연 이유잖아요. 그전에는 실리가 사실 주였고 근데 저희끼리 표현은 인간 중에서는 두터움을 계산할 줄 아는 계산이 가장 강한 기사가 이창호 구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알파고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창호 구단이. 자, 탕웨이싱 구단의 노림인가요? 어떻게 하면 걸리나요? 보여주시죠. 걸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도 끝내기 맥점입니다. 여기를 네. 두면은 이제 찌르고 나와서 네. 나오면은 이제 맛보기니까 네 이렇게 두어서 이제 좀 끝내기를 하겠다. 네 부분적인 맥점입니다. 자 붙인 상황에서 네 젖히는 댓글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극도 차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지금은 다른 진행보다도 여기서 뭐 쌍림을 쓴다거나 뭐 할 수도 있나요? 그 바둑이 백이 만약에 불리하다 그러면 이 수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있고 여기를 두면은 다른 수 쳐서 따내야죠. 뭐 이쪽을 차단을 해가지고 이쪽을 다 잡으러 가는 것도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성립은 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굳이 알파고가 둘까요? 안 둘까요? 네. 안 둘 것 같아요. 네. 안 둘까요? 네. 여기서는 네, 딴에도 지금은 아무리 많이 물러서도 덤에는 걸려 있으니까 네. 자, 네. 과연 저희 기대대로 저는 만약에 제가 백이잖아요. 네. 시간이 좀 있으면 저는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보이면 그냥, 덜해요. 네, 그냥 이겨 있, 지금 이 정도 차이로 이겨 있어도 네. 시간이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15분 있어서 모든 변화가 확실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확실히 서면 저는 따는 것보다 있는 쪽을 선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혹시 그랬다가 대역전패를 당한 적은 있나요? 많죠. 많죠. 아, 근데 그게 이게 네. 쉽게 안 돼요. 이겨 있는 걸 알면서도 뭔가 물러서는 수와 이게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을 때 한 이 수가 약간 예를 들어서 뭐 80%로 내가 된다고 생각되면 이쪽으로 자꾸 네. 끌려요. 그렇기도 하고 상대가 뻔히 안 되는 거 두면 좀 응징해주고 싶기도 하고 네. 약간 네. 자존심도 걸려있죠. 이걸 왜 내가 물러나야 되나 하면서. 네. 네. 역시나. 아, 그렇죠. 역시나 네 알파고는 이쪽을 선택했고요. 잠깐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이 나머지 선수는 아예 판을 보고 있지도 않아요. 미팅 그래요? 선수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탕웨이싱이 가위바위보에서 꼴찌를 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괴로운 역할을 지금 맡은 것 같고요. 그 딱 그 상황에 그 현장이 비춰졌었는데 그냥 저우루향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가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탕웨이싱 선수가 이 판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 대표팀도 지금 형세를 알고 있습니다. 뭐 판을 보고 있지도 않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파고 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알파고가 네. 무슨 바둑에 뭐 1인 자 계속 이제 뭐 시합을 둘지 안 둘지 모르지만은 알파고로 인해서 많이 영향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 프로기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알파고와 이제 서로 잘 뭐 이번 대회처럼 협약을 하듯이 발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바둑계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선 기술적인 면에서는 알파고를 많이 배우고 본받아서 알파고의 수 자체를 예를 들면 뭐 3-3침투 안수라든지 뭐 수 자체를 모방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베끼는 것보다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알파고가 판을 보는 읽는 능력이라든지 판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이 부분적인 수법을 본받기 이 베끼기보다는 알파고의 눈, 알파고의 시야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는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사실 인공지능과 이제 앞으로 승부를 펼치는 것 자체가 뭐 이미 좀 많이 기울었고 인공지능 쪽으로 물론 뭐 승부로 알파고를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인간이 지금 현재 레벨에서 어느 정도 정점에서 좀 정체? 네, 정체가 네.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확 뚫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알파고의 힘을 빌려서 또는 다른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뭐 협력해서 좀 도달을 네,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앞으로는 지금 알파고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 중국, 또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개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을 이겨야 되는 이 적수로 승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트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앞서 알파고가 보여준 능력 중에서 크게 봤을 때 초중 종반으로 봤을 때 이 초반이 훨씬 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모든 인공지능이 다 그런가요? 그 강한 인공지능이 있죠? 네. 뭐 저래와 딥젠고가 있는데 저는 두 인공지능과 직접 대국을 해보지는 못했고 기본은 인터넷에서 둔 대국들은 그래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알파고처럼 저희의 상식을 깨는 수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좀 평범하고 두텁게 단단하게 두는 것이 공통점이고 알파고는 그래도 저희의 상식을 깨는 수들을 많이 뒀잖아요. 네. 확실히 초중반이 뭐 좀 단단하게 두텁게 두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확실히 중반 쪽에 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딥젠고 같은 경우는 올 3월에도 박정환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보여줬듯이 아직 그 중반에서의 그런 오류 또는 버그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해결되면 사실 딥젠고도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홍성지 선수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고 딥젠고와도 여러 판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떻냐라고 물어봤더니 초중반은 확실히 강한 것 같고 대신 종반이 아직까지는 조금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패 변화가 아직까지도 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조그마한 오류들이 해결이 되면 결국은 역시 절리엔나 딥젠고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세질 거라는 전망이죠. 네, 뭐 딥젠고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초중반은 초중반은 강하는데 중반이 약하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산이 가능한 장면인 거잖아요. 중반은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선입견으로는 당연히 중반 네. 이 돌이 얽혀 있을 때 계산이 더 정확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논리인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딥젠고는 좀 많이 놀랐죠. 네. 네, 후반이 실제로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알파고 대결이 이 대결이 끝이 나면 이제 내일 3국이 펼쳐지는데 네. 그리고 이제 끝이 나겠죠. 이게 향후에도 이제 또 한번 이런 매치가 또 열릴까요? 어떤 좀 다르게 열리겠죠. 아무래도 똑같이 열리진 않겠지만 알파고가요. 네, 알파고. 알파고가 과연 저는 그러니까 또 한번 대결을 할지 안 할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하고 하게 된다면 우선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치수부터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치수요?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근데 뭐 네. 사실 저희가 이미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 사실 이야기하지 않 네,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는데 치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치수 얘기 또는 치수 고치기라도 최소한. 네. 또는 뭐 사실 그 중국에서 네. 이 전례 인공지능 개발을 할 때 사실 알파고와 대결을 하고 싶어서 대결을 좀 추진해보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알파고에게 도전하는. 네. 뭐 그런 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인공지능끼리 절에 대 알파고. 네. 절에 대 그 딥젠곤에 이미 대국을 펼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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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가 그래서 그런 도전에도 받아줄 응할 것인지. 사실 일본 장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전황전이라고 해서 네. 그 프로기사, 그러니까 장기 프로기사죠. 장기 프로기사와 매년 이제 이벤트 겸 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번 대회에서 아마 조금 뭐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알파고가 불리할 때 약간 실수를 보이잖아요. 근데 접바둑으로 시작을 하면은 먼저 선이나 네. 예를 들어서 두 점이나 세 점이나 뭔가 불리하게 시작을 하면은 알파고의 실력을 발휘를 하지도 못하고 바로 버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을 네. 해볼 수가 있는데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지 못했던 여러 뭐 비기라든지 비수라든지 이런 것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둘 수 있는 최강의 수를 두어 올 것 같기는 하고 글쎄요.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상변에서 끝내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탕혜신 구단이 또 이런 불리한 바둑을 네. 계속 이렇게 버텨가면서 이런 좀 그 인내력이 제일 강한 기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 자리에 지금 앉은 것 같고 다른 기사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두는 거 잘 못하니까 네. 네. 근데 탕혜신 구단은 인내력이 있으니까 네. 너가 해라.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 어딜 둔 거죠? 여기를 두고 네. 이제 막겠다는 뜻이네요. 여기도 이제 막아서 그냥 네. 아 패를 지금 안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네. 여기를 다 놓치니까 끝내기를 했군요. 지금 흙이 상변을 따냈고요. 아 다시 따냈네. 네. 패감은 이제 많다는 뜻이네요. 저 이쪽 네 사자는 패감이 계속 나오니까 맞거나 해서. 뭐 이미 판이 좁혀진 상태라서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뒤로 단수를 쳐서 잡았네요. 네. 지금 혹시 뭐 아까 계산처럼 반면으로도 네 백이 앞서는 형세입니다. 네. 더 이상 뭐 집계 계산이 큰 의미는 없겠네요. 네. 자 저희가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뭐 인공지능 고수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절의 뭐 딥젠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절의를 만든 회사에 또 다른 버전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여룡이라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사이트에서 나와서 두고 있고요. 그 전에는 뭐 형천이라는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달라서 좀 네. 버전만 달라서 이제 계속 실험을 해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절의 J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가장 강하다고 알려져 있고 활발하게 두고 있고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아 그럼 절의 최신 버전이 또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만 이제 이름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아이디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국가대표팀에서도 알파고 이제 마스터 69이 두어진 다음에 이제 그 마스터 69 기보집을 저희가 이제 손수 제작을 해가지고. 네. 네. 그 선수들에게 나눠줬었고 최근에는 절의 기보를 하루에 두 판씩 두니까 뽑아가지고 이제 볼 사람 연구해라 아. 기보 이제 기보집을 지금 아. 네 만들어서 네 거기 이제 몇 명씩 보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면은 기사들도 다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인공지능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인공지능을 거의 그 스승 삼아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인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아직까지는 뭐 인정을 안 하는 건지 그냥
그다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기사들도 있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윤주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승을 삼는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두고 네. 있죠. 많이 두고 몸소 이제 체득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또 네. 성적도 좋아졌고. 네. 좀 기사들마다 좀 스타일이 다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배울 점 많고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분별한 베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진술을 느껴야 정수를 느껴야지 수법 자체를 그냥 또는 포석 자체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걸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파고가 왜 네. 전체적으로 판세를 잇고 그런 수법을 뒀을까를 깨닫는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교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네. 깨달아야겠죠. 맞습니다. 그 체스 같은 경우에는 그 97년인가요? 딥블루라고 네. 하죠. 그게 이제 세계 챔피언을 처음 그날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그걸로만 기억을 했는데 그 후에도 또 재도전을 해서 네. 또 다시 인간이 또 이기기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알파고한테 지금 아직 계속 지고 있는데 네. 이후에 인간의 반격 가능할까요? 아, 뭐 비약적인 깨달음 인간에게 비약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인간의 발전 속도와 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인공지능은 발전 안 한다고 가정하고 예, 지금 알파고에서 멈추고 그럼 저희가 지금 알파고 수준을 이길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네. 사실 정답은 없는 얘기인데 가능할지 그러니까 전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했으면 이게. 좋겠죠 예, 이번 계기로 바둑이 하나가 새로 또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바둑의 발전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파고를 통해서 네. 나타났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에게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에는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알파고의 기보를 보면서. 저희 이 프로 기사들도 또 감탄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리고 이런 현상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한국의 세계 대성적이 아주 좋지 않았고 네. 이제 올해 반격을 노려야 되는데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 침체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공지능의 바둑, 특히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서 이제 뭐 커제라든지 뭐 저우루이양이라든지 탕웨이싱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네. 게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냥 인공지능 앞에서는 그냥 초라한 인간일 뿐이고 나도 해볼 수 있다, 나도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제일 손해봤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네. 예전에 뭐 조은영 구단, 이제 이창호 구단 완전 전성기 시대, 독재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1인자 시대 때 네. 그런 거였죠. 딥젠고가 이제 곧 6월달에 벌어지는 몽백카페에서 와일드카드를 받아서 아, 본선에 네. 지, 네, 아, 참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관심이 되는데 우선은 3월에 보여준 내용만으로도 거의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는 승리를 거뒀고 네. 박정환 구단에게도 거의 완승의 형세까지 갔다가 이제 종반 역전패를 네. 당했고 미유팅 구단에게도 뭐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고 네. 그런 것을 봐서는 이미 실력적으로도 강하고 그 몇 개월 시간 동안 더 약점이 보완되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인간 세계 대회에서 과연 뭐 우승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 커제 구단이 사실 거기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했다고는 하죠. 왜 인간끼리의 대회에 인공지능이 아. 참가하느냐. 뭐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어쩔 수는 없다. 네, 할 얘기는 다 하네요. 네. 네. 세계 랭킹 1위 입장에서는 불만일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우승하고 싶은데 네. 거기에 이제 불청객이 찾아온 거죠. 네. 현장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다 왔네요. 네. 다섯 명 다 일단은 바둑판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구단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죠? 거의 먼 산을 보면서 원래 대국 그 아, 스타 그런가요? 중에 하나예요. 약간 다른 거 이렇게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네. 그러니까 저러면서 머릿속으로도 수를 읽는 그렇죠. 거죠? 수를 읽는 네. 거죠.
그래도 커제 알파고 대결은 커제 구단이 제한 시간 다 사용하지도 않고 끝이 났었는데 뭐 제한 시간을 다 사용하고 그래도 좀 그나마 좋은 네.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네 확실히 네. 최선을 다했다는 네. 느낌 오늘 있죠. 뭐 계속 이 어려운 장면에서도 네. 시간을 계속 써가면서 다섯 명이 협업해서 네. 좋은 내용의 기보를 남기려고 노력한 흔적은 기보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네, 현장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1대1보다는 내용이 좋아졌는데요. 지금 제한 시간이 2시간 반이었잖아요. 네. 더 제한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졌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내용의 기보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마스터로 인터넷에서 60연승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저희 인간 쪽에서 내놓은 뭐 변명이랄까 또는 이제 이야기가 3시간짜리 바둑이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3시간짜리면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네. 속기기 때문에 60연패를 당했다. 네. 근데 결과는 3시간짜리 바둑을 커제 구단이 지금 두 번을 뒀지만 다졌죠. 네, 다졌고 네. 내용상으로도 네. 완패였고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완패였고. 네. 근데 지금 또 상담기도 분명히 힘을 다해서 싸우긴 했지만 두 네. 시간 반이 짧다고는 하지만 또 뭐 이거 4시간 5시간이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저희가 뭐 극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좋아질 수 네. 있어도 결과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알파고의 끝을 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알파고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능력치를 100% 발휘하게끔 만들어 간 아직 그 인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알파고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알파고의 한계치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이세돌 구단이 한판을 이겼기 때문에 네. 또 알파고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네, 하사비스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제 작년에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끝나고 약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네. 돌아가서 그것을 수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기술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바둑 내용적인 약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 훨씬 강해져서 돌아왔고 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알파고도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네. 거기서 뭐 더 높은 레벨의 바둑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알파고 등장하기 전에는 뭐 커제 구단,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정말 이 가장 좋은 공부자료로 보고 감탄하면서 봤는데 네. 이제는 그 이상의 그 이상 레벨의 바둑이 존재하고 또 공부 더 좋은 공부거리가 생긴 거죠. 이제 잔 끝내기만 남아 있네요. 거의 다 뒀습니다. 자, 조용히 판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막이 네, 감도네요. 네. 형세는 변하지 않았죠. 저는 약간 좀 아쉬워요. 이 한 판 한 판 진행될수록 알파고의 대국이 이제 한 판 한 판 줄어들잖아요.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줄어드는 게 아쉬워요. 많이 네. 보고 싶은데 네. 한 판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벌써 이제 뭐 커제 구단과의 3번기와 그 페어 바둑 상당히 합쳐서 5판의 바둑인데 벌써 오늘이 4판째가 끝나가잖아요. 네. 너무 아쉽네요. 알파고가 이제 내일 대국이 끝이 나면은 언제 또 나타날지 과연 나타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이세돌 구단의 그 1승이 네. 굉장히 컸거든요. 네. 알파고를 다시 오게 만들었고 또 어쨌든 버그라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알파고도 다시 올 이유가 생겼죠. 명분도 네.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아직 한 판이 남았습니다만은 네. 허재 구단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굳이 알파고가 또 나올 그런 명분이 사실 좀 없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 뭐 기사상으로는 뭐 이번에 알파고 쪽에서 구글 쪽에서 치수 고치기를 제안을 했다 이런 기사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 저도 읽었는데 이제 신빙성이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중국 기관 쪽에서 네, 거절을 했다. 네. 국가대표 감독이시니까 네. 어때요? 알파고가 실수고치기로 한번 하자. 그렇다라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네. 근데 프로 기사들은 항상 이 접바둑을 해준 접히는 입장에서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초일류의 기사가 또 접바둑을 둔다?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너무 어렵죠. 사실은 거의 네. 불가능한 가능성,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접어주는 입장에서 이제 접히는 입장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데 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만약에 한다, 네. 정말 한다라고 네. 하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선뜻 나설 기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들도 호선 바둑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선이나 두 점이면은 완전히 좀 작전이 달라지지 달라지죠? 않을까요? 네. 네. 달라지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현실성이 많진 않은 얘기인데 네. 그게 가능하려면은 일단 명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 대단한 명분이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는 인간이니까 네. 해야 되는 이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다 뭐 포함해서 얘기지만 어떤 그런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네. 딥쟁고는 종반에서 네. 저기를 한번 볼까요? 좌하귀? 응? 탕웨이싱 선수가 야, 저건 좀 그렇네요. 일부러? 좀... 아, 둔 건가요? 네. 여기 두서 교환이 된 건가요? 네. 이렇게? 알파고 받아줬고요. 아, 저는 순간 거길 두고 투료를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요. 뭐냐면요. 여길 네 던졌던 아~ 여기를 둬도 수는 안 나는데 그냥 준 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지금 돌을 걷었네요. 거죠? 네. 끝내기로 득이네요. 네. 네. 네, 탕웨이싱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네요. 자, 오늘 바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내용적으로 가장 좋은 바둑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금 뭐 내용 면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또 한 번의 한계, 또 한 번의 벽을 실감했고 오늘 바둑도 역시 알파고의 수들에서 좀 배울 만한 점,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자, 알파고의 백불계의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상담기도 알파고가 가져갔네요. 네. 네. 뭐 어차피 저희는 예전부터 뭐 승부는 그렇게 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측면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은 어땠을까요? 역시 알파고의 이 실력적으로 본다면 뭐 역시 물 흐르듯 한 진행 그리고 그 부분에서의 형세를 읽는 판단이 뛰어났다는 것 같아요. 이 패 변화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패를 뭐 손해를 보면서도 결국 부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전체적인 형세는 계속 앞서가고 있고 마지막에도 인간의 눈으로는 집이 더 커 보이지만 두터움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에서 네. 저희의 판단과 판단력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상담기 팀 5명이 힘껏 싸워서 그래도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벽을 느낀 네. 한 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파고 역시 뭐 두터움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준 한 판인 것 같은데요. 자, 바둑의 미래 서밋 이제 한 판의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커제 대 알파고의 대결 3국이 남아 있는데요. 3국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아, 뭐 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기대만 할 만한 건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대국이니까 정말 파격적으로, 네, 네 정말 파격적으로 허재 구단이 한번 도보고 실험을 네. 한번 해보는 바둑을 한번 도보면 어떨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동안에 알파고와 두었던 이런 뭐 기존의 방식 말고 좀 마지막이니까, 네, 예, 좀 재밌는. 그런 바둑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알파고의 만남 이제 다음 만남이 언제가 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커즈 구단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말 그대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바둑을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이제 백을 잡겠다고 먼저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뭔가 두어보고 싶은 바둑이 있을 거고 사실 승부는 이제 2대0으로 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홀가분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세돌 구단의 4국 때처럼 뭔가 기적 또는 알파고의 오류를 뭐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어찌됐건 지금까지 부담감을 가지고 뒀다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마음껏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년에 커제 구단이 34연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 100번의 귀재 커제, 내일 알파고와의 대결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